오늘은 여러분께 한국 여자들에게 팩트를 말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 여자들 부들거리는 거 개꿀잼이니까 다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. 실제 결혼정보회사 중매인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는 연봉 2억의 자가집이 있는 여자에게 팩폭을 날립니다. 여자는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팩폭 말이죠. 그리고 여자들은 노산이 우려되는 나이가 되면 좋은 남자 만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. 라는 팩폭도 우리 노처녀 한국 여자에게 날려버렸죠.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자랑스러운 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? 짜증나는 게 결혼뿐만 아니라 취업시장에서도 여자만 나이로 존나 후려치는 거 열받네. 나이가 영순이라는 것도 남자들이 어린 여자만 찾아서 그런 거잖아. 여기저기서 요즘 유난히 여자 나이 후려치는 거 심하다 시발. 이라는 말을 하면서 여자 나이를 가지고 결혼 못한다고 말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 말합니다. 하나같이 어째서 여자만 나이 가지고 뭐라 하냐 라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죠. 그리고 저는 그 논리에 대한 팩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현직 산부인과 여자 의사께서 노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. 의학적으로 노산은 만 35살이에요. 여자는 만 35살을 기점으로 난소 기능이 훅 하고 떨어집니다. 난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임신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. 난소 기능의 최고점 나이는 만 25살이라서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선호하는 겁니다. 35살을 노산이라고 하면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요? 나는 한국 여자의 눈물 어린 상폐녀 변호 공감 능력을 보여주지만 의사께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. 왜냐하면 이 의학적인 자료는 통계이고 과학적인 거거든. 이라는 말을 하면서 한녀들은 제발 과학과 기싸움을 하면서 노산이 아니라 우기지 말라고 말을 하게 되죠. 여기서 질 수 없었던 우리 한국 여자는 궁금한 게 있는데 남자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? 라고 말하게 되지만 의사 선생님은 내 남자 나이는 상관없어요. 라는 팩폭을 보여주고 이 여자는 진짜 없냐고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. 하지만 결과는 남자 나이는 크게 상관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확답을 듣게 되었죠. 참고로 노산 대비책의 대비책은 그냥 내가 상폐에 가까운 노산녀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. 말이 조금 험했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노산이라는 걸 빨리 받아들이고 시험관으로 시도를 하는 게 백배천배 똑똑한 여자인 거죠. 자, 이제 여러분은 결혼시장에서 여자 나이가 깡패라는 걸 알겠습니까? 여자 연봉 10억이든 20억이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. 남성은 자신의 대를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고 여자 나이 40살 35살이 되면 남자의 번식욕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저 그런 여자가 되어버리니 말이죠. 우리나라에서 제일 역겨운 건 노산이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. 젊을 때 결혼하라고 사회 분위기가 강요하고 기형아 확률 1%도 안 되는데 선동하는 거 어이가 없어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기형아 확률이 아예 없는 여자와 결혼할 겁니까? 1%의 기형아 확률이 있는 여자와 결혼할 겁니까? 여자들도 시발 1% 확률로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요절할 수도 있다고 하면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? 의느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. 남자의 정원세포는 줄기세포라 항상 0살인데 여성의 남모세포는 신체 나이 고대로 먹어서 노사는 여자의 영향만 있는 거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도 우리 한국 여자들은 남자 정자도 썩는다 난자가 안 늙는 거다 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지능이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. 우리 한국 여자들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평생 공부만을 해온 의사의 말을 믿지 않고 아는 척 지린다고 평가 중입니다. 그야말로 과학과 기싸움하는 위대한 한국 여자들의 모습이죠. 그녀들에게 과학적 논리는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내 감정에 공감해달라고 너 MBTI 혈액형 뭐야 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전부이죠. 과학과 기싸움하는 한국 여자들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은희 롯데리아 햄버거 사 먹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오늘의 한 줄 요약. 과학보다 중요한 건 감성팔이.